회복하고 있으니까. 시메트라 기분이 안 좋아. 쉬어야 되겠다. 아, 질병 걸렸어. 상체 5%. 야, 쓰라 작업시키면 안 된다. 쓰라 작업 다 중지. 크흠. 상체 만들어지면 돼. 상체 만들어지면. 어차피 누워 있어서 안 하는구나 하긴. 아니,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안 만들어 먹어? 야,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의사가 없나? 어, 감자, 감자, 감자. 좋다, 좋다, 좋다. 아, 알아 재배하는구만. 뭐야? 시메트라 멘탈 나갔네? 비좁다고 이게? 스토브 여기 있잖아, 스토브. 아, 안다, 안다, 안다. 오케이. 상태가 안 좋구만. 심각함. 야, 왼쪽 다리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 쓰라리. 쓰라리 의족 되겠는데, 이거? 뭐해? 생약으로 치료해야 돼. 질병 최대치 가면 죽어? 이래서 원거리로 싸워야 되는구나. 폭탄지의 복종? 뭐야, 폭탄지가 왜 복종됐어? 폭탄지 어딨는데? 아니 왜 복종시키지? 뭐지, 난데없는 상황. 어디 있는데 근데? 복종됐다면서. 됐구나. 에? 저기 있는데 쟤? 감염 심각함, 심각한 상태인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어, 감자 진짜 많다. 좋아, 일단 감자를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식량은 부족하진 않아. 아니,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어, 시메트가 돌아왔다. 시메트가 쉬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 감염이 심각함인데. 중이야? 스트레스. 조리대를 요리 창고 근처에다 둬야 된다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좀 멀긴 멀다, 근데. 뭐네. 나 치료. 쓰라, 일단 다리 날아가면 안 된다. 쓰라, 다리 날아가면 안 돼. 이거 가죽은 왜 안 옮겨지지? 가죽. 아, 높은 놈만 빼, 나 놔두고 빼라고? 야, 다 4스킬이야, 근데. 하필 얘가 다쳐가지고, 아씨. 돈 준 거. 연구도 왜 안, 저기도 안 되네. 질병에 마우스 올려놓으면 진행상황 나온다고? 나온다. 한테 50%. 상체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면 괜찮나? 수술하면 살 수 있다고? 수술 지금 안 되잖아. 안 돼. 부상 없다는데?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되고 있어. 올라가는 것 같아. 감염 극심함! 안 돼! 극심함 됐는데? 어, 심각한 질병. 안 돼! 항체 올라가야 돼. 전에 끝나겠는데? 잘리겠는데 이거? 잘라야 되다 이거? 안 돼. 어, 습격. 얘가 혹시? 아, 별로 쓸모는 대리 성몽둥이 쓰고 있네. 나무문 공격 중 들어온다. 소집해서 한 방에 잡아버려야겠다. 코모도. 피. 오케이. 잠깐만. 아, 63%. 아, 안 돼. 치료 안 되나?
아, 하필 의사가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게. 아, 의사 다쳤어. 얘가 의학이 10일인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더니, 아, 환장하겠네, 진짜. 진짜, 의도치 않게 이렇게 돼버리네. 아, 68포. 아, 1시간 남았는데. 아, 항체 거의 다 됐는데. 방법 없나? 지금 다리 잘라야 되나? 아, 기다려보자. 죽으면 어차피 다시 돌을 돌려야 돼. 이번 지구에서 배운 점. 그러게. 넥스 트리트먼트. 아니,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다음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저게. 항체. 하, 모르겠다. 치료받잖아요, 치료. 빨리빨리, 뛰어. 어, 화물 낙하? 혹시나? 아, 곤충젤리, 아씨. 저 진짜 치워버려야 되는데, 저거. 단열 재질이. 어? 이번 조합 망했어. 다시 하겠어. 야, 이게 역시 워크래프트 이게 후졌네. 이게 다음 팟으로 가야 돼. 다음 팟 조합으로 가야. 돼. 아, 송어. 계곡. 계곡 좋다. 나 로드 필요 없다. 다시 한다. 좋아. 아주 좋아. 지형 보수. 시작점은 여기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대로 할까? 의학 사격 높은 애 있냐? 다시 면접 타임. 허! 이거다. 의학과 재배의 달인. 게다가 자매 36살. 좋다. 신중한 사수까지. 좋아. 이거 힐러. 어? 성년기의 힐러. 오, 대박. 어, 아, 잘못 눌렀다. 아, 잘못 눌렀어. 아, 잘못 눌렀어. 아씨. 요리? 일벌레 확고함 낙낙천인가. 좋다. 요리 좋다. 요리. 요리와 제작. 요리? 16살? 요리사 하나? 야, 지금 필요한 거부터 일단. 자, 일단 사격술. 사냥꾼. 그 다음에 의사, 요리, 건설, 재배, 채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요리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의사 두 명?
일단 얘 둬봐. 일단 둬봐. 둬 두고. 허! 뭐야 얘? 아니 이런 개깡패가 있나? 제작 9랩에 의학 11랩. 건설이 쌍불 들어왔어. 야행성과 확고함. 좋다. 가자. 깡패 깡패. 왜 들었어? 야행성 노노? 야행성 노노. 아 밤에도 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좀 그런가? 아, 근데 그렇다고 보기엔 너무 다른 게 좋은데. 아 이 정도면 쓰지. 낮에는 일을 못한다. 낮에는 낮에 자야 되지 하긴. 아 그런가? 밤에 일을 한다. 밤에 건설, 그러니까 남은 저기 짬 처리하고 잔업하고 잔업, 잔업하고. 그다음에 밤에 또 이제 관리해 주고. 응?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이교대? 그렇지 그렇지. 써 쓰자 쓰자 쓰자. 어, 아, 사적 야, 사적 2레벨이었어. 아. 일벌레와 빠른 걸음. 찔린 흉터가 좀 있긴 하지만. 게다가 형제 보너스까지. 붙진 않는데 빠른 걸음 이게 좋단 말이야. 사격수들한테 사격이 근데 불꽃이 하나란 말이야. 그건 좀 그렇긴 하네. 일단 통과. 일단 통과. 응? 괜찮지 않아? 요리 11레벨. 의학에 불 들어와 있어요. 건설에 9레벨이고 직설적. 아 직설적? 알죠. 찔린 흉터 이거 괜찮아? 이거 치료 되나 이거? 찔린 흉터? 이게 무슨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에뮤. 쌍불 들어왔다. 의학과 채굴에 쌍불 들어왔어. 아 우울증. 아. 우울증은 아닌 것 같다. 와우. 오호. 아 근데 의학이 좀 높긴 한데. 아 근데 의학이 근데 저게 다쳐야 올라가는 거잖아. 아니 쓸모없어 쓸모없어. 다쳐야 저거를 계속 하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키우려면 오래 걸려. 재배 7렙. 아 재배가 7렙. 재배리 재배가 7렙. 재배가 7렙. 20살 젊구만. 추위가 아예 내성 있고. 그다음에 또 신중한 사수. 사주 효과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단점은 채굴이 없어. 얘를 채굴로 바꾸자. 채굴. 구랩. 아 구랩. 아 차라리 엄청 높은 걸 해야 그냥. 엄청 높은 걸 처음에 얻어서 걔로 아주 그냥 끝까지 쓰자. 채굴. 연구? 뭐야 얘? 아 아깝다. 아 좋은데. 사교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아 피해 굶주림과 신경감이. 아 사격 13레벨. 근데 결격사양이 너무. 사이코패스. 채굴 9렙. 요리 4렙. 요리 4렙. 조련 11렙.
나쁘진 않아. 아, 인간도 축하하려면은 요리사는 사이코패스여야 된다. 얘가 요리사 하면 되겠네. 얘가 요리하고 채굴 전담하면 돼. 또 조련도 할 수도 있고. 괜찮지 않나? 얘를 도축시키자. 좋았어. 도축 박쥐. 아, 벌써 이름부터가 벌써 딱 그거네. 얘 재배맨, 재배맨. 사교력이는 아예 없네. 하긴 뭐 아예 없어도 돼. 애매한 것보다 하나의 특징적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확고함, 야행성. 다섯 번째 처방세력 돌려서 연금만 뽑자고. 얘를 돌리자고 얘를. 얘 좋은데 얘. 나쁘지 않은데. 연구? 격투 15레벨 행성급 장인. 어? 마조이스트의 식인 개조광이네. 딸이야? 박쥐가? 야씨 마조이스트 아빠, 그러니까 마조이스트 식인 아빠에서 난 사이코패스의 난사광 딸 나왔네. 세력 10렙 좋은데? 가자, 이건 가야돼. 야 세력이 10렙이야 불타고 있어. 콩가루 집안 좋다. 괜찮네. 근데 요리사가 봐봐, 요리사가 지금 두 개나 있어. 그러니까 얘를 바꿔야 돼. 얘 바꾸자. 얘를 뭘로 할까? 질투? 아 질투. 누가 없지? 채굴이 없나? 채굴? 채굴 9렙, 채굴 9렙짜리 있어. 연구맨, 연구맨만 있으면 되네. 연구맨, 알았어. 어? 아 나체주의자야. 안돼 위험해. 제작이 13레벨. 기왕이면은 연구도 하면서 그 관계도도 좀 좋은 애, 그런 애가 필요한. 설레발은 뭐지? 허! 대박! 낙관론자의 약물광 대박인데? 아 사격이, 아 이거 되게 좋은데? 설레발 이속. 특성은 개좋아. 특징은 진짜 좋아. 건강 뭐 결핵사양도 없어. 나이도 19살이야 아주 젊어. 중간애를 가르라고? 차라리 얘를 뺄까? 차라리 얘를. 아 근데 건설과 재배가 너무 높아 얘는. 연구 올리려면 꽤 오래 걸리긴 한데. 재배가 5렙 사격이 9렙. 그러니까 얘를 아침에는 그 사냥을 시키고, 아침에는 여기 이제 브라가랑 얘랑 사냥을 시키고, 저녁에는 얘 연구를 하는 거지. 괜찮을 것 같은데. 의사 이미 있어. 의사 있어. 의사 여기 있잖아. 의사 좋았어. 가자. 자 일단 정합시다. 이게 돌팔이다. 아니 얘는 왜 뽑았냐. 얘 회색 애매하다. 스탯이 일벌레고 빠른 걸음이니까. 일벌레, 너 일벌레 해라 그래. 특징적인 걸 붙여주자고. 박쥐. 요리와 채굴. 사이코패스.
사격하고 요리하는 거잖아. 마조이스트고 식인에다가 개 좋아. 유명한 그 카우보이 누구 있지? 누가 있을까? 리암 니슨? 아야 리암 니슨은 시기는 안 하잖아. 아 클린트 그래 이스트우드 좋다. 크 좋다 좋다. 이름이 너무 긴데 근데? 이거 맥클이 해라 니가 다시 맥클. 좋았어. 여자 맥클인데? 아 여자 맥클이 좀 너 아나야 아나. 아나 됐어. 이름 오졌다. 야 지영이 근데 이거 외세에 침입을 당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는 여기 네 군데밖에 없어요. 막아버리면 되고. 돌벽을 파고 들어온다고? 이거 파고 들어온다고 이거를 다? 빠르게 짓겠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아나에게 단궁을 저희 투창을 주고요. 투창. 오케이. 메이코패스한테 남은 몽둥이. 일벌레한테 야, 뭐 없지 왜? 아, 왜 비치다. 오케이. 됐나? 자연벽도 그냥 파고 들어온다고? 자연벽을? 확실히 특화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없는 거 있나요? 제초를 잘하는 애들이 없네. 그때 얘는 왜 근데 이거 왜 안 체크 안 돼 있어? 체크는 불꽃 들어온 거 다 체크를 해야 돼. 불꽃 들어온 거 다 체크를 하고 쌍불꽃은 체크를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니까. 됐어. 아버지는 사이코패스, 딸은 시인. 아니 아버지가 식인이지 딸은 저기고. 솔지? 뭔 솔지?